정부가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4차례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이 묶인 우리 국민 700여 명이 전세기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착륙장까지 접근이 어려운 교민이 많아 송환 작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겼습니다. 이번 사태가 4월의 절정기에 달하고 수십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네 번째 환자가 격리되기 전까지 172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환자가 머물렀던 경기도 평택에선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총선 불출마를 권고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는 자격을 반납했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가정마다 버리는 쓰레기 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섞어서 버린 양심 불량 실태를 고발합니다.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시아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런던 올림픽의 동메달 기록을 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4명의 확진자와 접촉해 정부 관리를 받는 사람이 369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집중 보도해 드릴 텐데요. 첫 소식은 모레부터 전세기로 입국하는 중국 우한 교민 소식입니다. 우한에 머무르고 있는 교민 700여 명이 전세기 4대에 나눠 타고 옵니다. 먼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시가 완전히 폐쇄된 지 닷새 만에 정부가 전세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1월 30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 귀국을 원하는 우리 국민은 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하루에 두 편씩 이틀에 걸쳐 모두 4차례 수송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270명과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A330과 B747 두 대를 투입합니다. 혹시 모를 기내 감염을 막기 위해 승객 간 좌석 간격을 평소보다 넓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세기 한 편당 180명 안팎이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 총영사관은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 등이 먼저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탑승 대상은 한국 여권이 있는 우리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중국 국적자의 경우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륙 5시간 전에 우한 테너공항에 도착하도록 했고 우한 시내 거점 4곳을 지정해 공항까지 셔틀버스로 수송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항 검역에서 37.5도 이상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바로 격리 조치됩니다. 정부는 의료진 6명과 전문 검역관을 비행 때마다 함께 탑승하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에서 이들을 데려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데리고 온 이후 관리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천안 지역의 별도 시설에 2주간 격리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임시생활시설로는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공무원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예정입니다. 전세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격리된 상태에서 2차 검역을 진행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대기하고 있던 버스로 옮겨 타고 곧바로 임시생활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충남 천안의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두 곳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조산과 흑성산 자락에 있어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근처에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갖춘 당국대 병원이 있고 오송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있어 이상징후 발생 때 대응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천안 주민들이 우한에서 온 교민 수용에 반발하고 있어 정부도 최종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민들이 임시생활보호시설에 도착하면 14일간 지내게 될 방을 배정받게 됩니다.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증상이 없는 부부나 가족은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식사는 정부가 마련한 도시락이 제공되고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또
또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4일 이후 아무 증상이 없으면 격리 생활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전세기는 준비가 됐는데 귀국을 포기하는 우한 교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 국적자만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기를 타려면 이산가족이 돼야 한다는데요. 저마다의 그 사연을 서상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11년부터 중국 우한에서 아내만이 아니라 큰아들 가족과도 함께 살고 있는 63살 이상갑 씨. 손꼽아 기다리던 한국 정부의 전세기 투입 방침이 전해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국적인 아내와 며느리는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중국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족 일부만 두고 우한을 떠날 수 없어 결국 눈물을 머금고 전세기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이중 국적을 가진 14개월 손녀도 한국 여권과 비자가 없어 귀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나가도 괜찮아, 안 나가도 괜찮은데 지금 애들이 제일 저거 위험 상황인데 막는다는 거는 참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통수단이 끊긴 우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전세기를 타러 공항까지 가는 길이 걱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공항 셔틀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10시간 이상 걸어가야 하는 한인도 있었습니다. 운 좋게 한인들이 만든 SNS 대화방을 찾아 차량을 가진 A씨에게 카풀을 요청했습니다. 9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락 주기 전까지는 걸어서 갈 계획이었습니다. 전세기 투입이 결정됐지만 우한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고통은 귀국하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택시기사가 부르는 가격은 40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움이 조금 있거든요.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에 있는 4명의 확진자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300명이 넘으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돌아온 후 엿새 동안 돌아다닌 네 번째 확진자, 55살 한국인 남성의 동선이 추적됐습니다.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무려 172명과 접촉했는데 막을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국가지정 치료병상인 분당 서울대병원. 네 번째 확진자인 55살 남성이 이곳에 격리되기까지 동선을 추적해봤습니다. 중국 우한을 출발하는 국적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지난 20일 오후 4시 25분쯤이었습니다. 1시간 뒤 8834번 공항버스를 타고 평택 송탄터미널로 향했고 이후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몸살 기운으로 평택의 365 연합의원을 찾았고 25일 증상이 악화돼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이 기간 중 대부분 자택에서 보냈지만 26일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입국에서 격리되기까지 엿새간 접촉한 사람은 172명에 이릅니다. 이 중 밀접 접촉한 95명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항공기 탑승자, 그리고 항공버스, 공항버스를 같이 탑승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같이 받으셨던 분들이 접촉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였던 확진자의 딸과 의원에서 마주친 여성 한 명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추가로 치료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1차 방어벽인 공항 입국자기 뚫린 데 이어 2차 방어벽인 동네 의원도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에 중국 우한 방문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남성이 평택 의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확진자는 제대로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의원 측은 불분명하게 말했다고 밝히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무증상 입국자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차 방어벽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 네 번째 확진자가 찾았던 경기도 평택의 동네 병원은 영업을 쉬게 됐고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평택은 메르스 사태 때 슈퍼 감염자가 나온 곳입니다. 불안한 지역 분위기 김철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네 번째 확진자가 엿새 동안 평택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확진자 경로가 나왔잖아요. 그 공항에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는 데에 있어서 많은 사람과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쓰고 나왔어요. 2차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관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번 주 내내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원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하지만 등원한 아이는 손으로 꼽습니다. 24명 중에 5명 정도 이렇게 지금 등원했고요. 이제 손소독제 바르게 하고 교실을 소독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모님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예민하시죠. 평택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수십 명을 감염시킨 슈퍼 감염자가 나와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확진자가 격리되기 전 두 차례나 들렀던 병원도 5년 전 메르스 감염자가 경유한 곳이었습니다. 아빠가 오늘부터 마스크 쓰라고 했었어요. 제가 지금 6학년인데 1학년 때 메르스가 여기 근처에 좀 많이 퍼졌어서 지금 이번에도 피해가 더 클까 봐 걱정돼요. 시민들은 메르스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보셨듯이 가장 불안한 사람들, 아무래도 어린아이 부모님들이시죠. 연휴가 끝난 오늘 휴원령이 없어도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 보내야 하나 고민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결석한 아이들도 많았다는데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에 도착합니다. 긴 연휴가 끝난 뒤 첫 등원일.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선 결석생이 속출했습니다. 5층은? 5층보다 반? 네, 절반. 네,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가 머물렀던 지역으로 확인되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는 걱정이 앞섭니다. 휴원령이 내려진 경기 평택 지역과 달리 일산과 서울 강남 지역의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역마다 그런 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혼란스럽긴 해요. 자체적으로 휴원을 하냐 안 하냐로 결정된 상황이니까. 구청에서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는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깁니다. 휴원이라는 거는 그 복지부 쪽에서 결정을 내려줘야만 저희도 시군구에서 그 좀 편안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죠. 휴원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어린이집을 이제 안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출석 인정으로 내려왔어요. 출석. 초등학교 개학 연기도 검토 중이란 말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개학 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확진 환자 소식입니다.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강남 일대는 여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이 남성이 머물렀던 호텔과 성형외과에는 예약 취소가 속출합니다. 우현기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 강남이라 지금쯤 퇴근하는 시민들 많을 텐데 분위기 어떤가요? 예.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곳 서울 강남 지역에 오가는 시민들은 대부분 저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인 54살 남성이 지난주 오고 간 곳인데요. 특히 확진자가 3박 4일 동안 머물렀던 호텔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이요. 호텔 측은 수수료도 받지 않고 예약을 취소해 줬는데요. 다음 달 초까지 온라인 예약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텔 내부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마쳤다고 하지만 뒤늦게 확진자가 묵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투숙객들은 불안을 느끼고 호텔 측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확진자가 지인과 함께 수차례 방문했던 글로비 성형외과도 찾는 환자들이 없어 한산했습니다. 방역과 소독을 마쳤다는 안내문과 함께 손세정제와 열 온도계도 마련했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환자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뭐 이제서 연락을 하냐라든지 화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확진자가 잠시 들어가 물품을 구입했다는 편의점도 찾아가 봤는데요. 물론 손님이 거의 없었고 확진자가 왔을 때 근무했던 편의점 직원은 패닉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직장인과 주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으로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가. 철저한 역학조사와 함께 방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감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확진자가 머물렀던 서울 강남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 세 번째 확진 환자가 거쳐간 곳들을 질병관리본부가 급하게 방역했는데 문제는 엉뚱한 곳을 소독했다는 겁니다. 정작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은 뒤늦게 다시 찾아와서 소독하는 바람에 그 사이 손님들이 수십 명 왔다 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인된 54살 남성의 동선을 공개한 보건당국은 어제 곧바로 대대적인 방역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이 머문 서울 강남 호텔 근처의 음식점 세 곳도 방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세 곳 가운데 두 곳에 대한 초기 방역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은 내버려둔 채 상호가 같은 옆 동네 음식점을 소독하다가 항의를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동안 10명 넘는 시민이 소독되지 않은 음식점을 오갔습니다. 설 연휴 동안 문을 닫았던 음식점은 방역이 미뤄졌다가 아예 방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보건당국은 손님이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역 관계자들은 남탄만 합니다. 왜 아직 방역이 안 됐어요? 또 역주원님도 바쁘시니까 저희 간호가 계속 나오실 수가 없거든요. 어제까지는 쉬었고 점심이 다 돼가지고 문을 열었어가지고. 채널A 취재진의 문의를 받고서야 음식점이 다시 문을 연 사실을 알게 된 서울시와 강남구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방역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339번으로 전화하라고 안내합니다. 전화 건 사람은 정말 급하고 불안한 상태일 텐데 먹통에 불통입니다. 배유미 기자가 걸어봤습니다. 반드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나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1339 콜센터에 연락해 상담을 받으라는 정부. 실제로 상담이 가능할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를 걸자 곧바로 끊어집니다. 마침내 연결이 되는가 싶지만 안내 멘트만 이어집니다. 현재 전화 대기가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1339 콜센터에 연결한 지 10분이 넘었는데요. 여전히 연결이 안 된다는 안내만 나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평소보다 문의 전화가 크게 늘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339에 들어오는 민원이 하루 만 건으로 평상시 500에서 700건보다 20배 이상 늘었단 겁니다.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불만이 쇄도하자 정부는 뒤늦게 1339 콜센터 인력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와 연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순간 대기음만 들리는 긴급전화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 수도 베이징 첫 사망자가 나온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가 4,500명을 넘겼는데 하루 만에 1,700명이 늘어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4월 절정에 이를 때까지 수십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아찔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 긴급 투입된 군의관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치료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우한 시내 곳곳에는 다음 주 완공을 목표로 임시 병원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연일 총력 대응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염병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사망자는 100명을 넘었고 확진자는 1,700명 넘게 급증해 4,500명을 넘겼습니다. 他的这个症状，比如讲发热不明显，只有偶尔的干咳或者一些乏力。 수도 베이징과 하이난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에 수십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The timing of the peak is somewhere in and around April, May. Chongqing is expected to peak 1 to 2 weeks before the other four major city clusters. 먼저 우한과 인접한 인구 3천만 명의 충칭시에서 하루 15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이어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도 최대 6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번 전염병의 중국 위험 수위를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올렸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기존의 보통에서 높음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선 이달 중국 우한 관광객들을 두 차례 태운 60대 버스 운전사가 감염됐습니다. 우한에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이 2차 감염된 건 일본에서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중국 우한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에 고립된 외국인과 주민들이 올린 동영상으로 그들의 공포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생생한 실상을 정다은 기자와 함께 보시죠. One mask, another mask, two masks is always better than one. 동영상 속 남성은 우한에 고립된 아일랜드 출신 영어 강사입니다. 이틀 전 생필품을 사러 가는 모습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으로 접촉을 최소화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I'm not going to touch them with my hand. I'm just going to knee it. 왕복 8차선인 중심가 차도에는 오가는 차량이 한 대도 없고 주유소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Usually a very, very busy road, but obviously not today, not for the foreseeable future. 유일하게 인파가 몰린 곳은 마스크를 파는 약국뿐. 상점 곳곳에는 휴업 공지가 붙었습니다. 우한에 체류 중인 영국인들은 중국 당국이 통제하는 유튜브나 트위터 대신 화상 통화로 실상을 알렸습니다. Self-isolate is okay, but we're not sure, of course, how long we have to self-isolate for. It sounds a little bit open-ended, I think. 우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중국 네티즌은 당국이 부실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一大堆就是不戴口罩的。如果说他们第一时间得到了信息，为什么没有全程的电视讲话？ 마스크를 쓰고 방송에 출연한 우한 시장은 정보 공개가 본인의 권한 밖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 때문에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치료제가 없는 신종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 위해 인접 국가들은 중국 국경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어 몽골도 중국인들의 왕래를 차단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박쥐날개를 펼쳐 보이며 먹는 모습을 자랑하는 중국의 유명 여행 블로거. 우한에서 먹은 것은 아니었음에도 이 여성은 중국인들의 이런 식습관에서 전염병이 유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진원지인 우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후베이성의 주민들까지 중국 전역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인접한 후난과 산시성 등은 후베이 주민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삼엄한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후베이에서 들어오는 터널 입구를 아예 흙으로 막아버린 일부 지역도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가장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몽골은 접경 지역에서 당국 허락이 없이는 개인의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liberalisiert und Reisende sollten überlegen, nicht zwingende Reisen nach China zu verschieben oder zu unterlassen.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필리핀과 마카오 등도 중국인의 입국을 선별 차단하는 등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지금 보면 무서워서 불안하기보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 몰라서 더 불안한 상황이죠.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와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바이러스 잠복기에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말 때문에 공포가 더 큰 거거든요. 이거 사실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는 물론 국내에서 저명한 감염내과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한결같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논란은 이틀 전 중국 보건당국이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 보건당국도 중국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너무 근거가 없어서 중국 측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봐야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호흡기 바이러스의 특성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 뭐 아직 중국 정부의 말을 믿을 단계는 아니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의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방역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거고. 그럼 두 번째 궁금한 점이요. 바이러스 치료제는 진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증 말 그대로 신종입니다. 이 병이 나타날 걸로 미리 예상하고 과거에 개발해놓은 맞춤형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사전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에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기까지 최소 석 달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격리되어 있는 그 확진자 4명 있잖아요. 이들은 치료제도 없이 무슨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이들의 증상이 있을 텐데요. 그런 증상들을 누그러뜨리는 대증치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침약, 콧물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증이 오면 산소 공급을 해주고 감염성 폐렴이 오면 항생제를 쓰는 방식으로 증상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에이즈 치료약을 쓰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쓰진 않고 있나요? 네, 이 에이즈 치료약이라는 게 바로 대표적인 항바이러스 제제인데요.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병에서 효과를 발휘했던 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메르스 사태 때 국내에서도 에이즈 치료약이 사용됐었고요. 지금도 한국감염학회에서 메르스 때 진료 가이드라인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춰 업데이트하고 있고 주치의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고는 이제 손 씻는 것하고 마스크를 쓰는 걸 텐데 어떻습니까? 좀 비싼 뭐 특수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까? 전문가들은 우리가 흔히 황사 마스크라고 불리우는 이 KP80 마스크를 추천을 했습니다. 흔히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스크인데요. 미세먼지 마스크에는 필터 구멍 크기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고 숫자가 클수록 차단력도 높은데요. 차단력이 높은 이런 KF94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격리진료실에서 환자를 대면할 때 쓰는 마스크인데요. 일상생활에 이런 마스크를 쓰면 숨이 찰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고 자주 벗는 것보다는 덜 답답한 KF80 마스크를 얼굴에 딱 맞게 쓰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정부의 검역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이런 노란색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공항 현장은 어땠는지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탑승객들이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자 검역관이 일일이 체온을 잽니다. 어디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상세히 묻습니다. 2월 10일 날 입국해가지고 장가항에 있었거든요. 순정
오늘부터 공항 검역이 한층 강화되면서 우한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3주 동안 열이나 기침, 두통 같은 증상이 있었는지, 방문한 국가는 어디였는지를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이상 증상이 있다고 적은 입국자는 검역관이 격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열 있는가, 기침 했는가, 그래, 우한 갔는가, 다 이렇게 썼어. 그 온도만 이렇게 재보고요. 썼는 거, 다 쓰는 거 다 보여. 다 근사해. 예. 하지만 해열제 등을 복용해 증상을 숨기거나 허위로 질문서를 작성해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인이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할 경우 검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걸려도 당장에 열이 나는 거 아니에요. 한 2주일 후에 열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당시에 열이 안 났지만 한 2주일 후에 열이 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중국에서 인천으로 들어온 항공편은 128편, 입국자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검역 인력 200명이 추가로 투입됐지만 현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죠. 지금까지 6천여 명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잠복기가 지난 사람을 제외하면 조사 대상자 3천 명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상당수라 소재를 파악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우한이 봉쇄된 지난 23일까지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탑승객은 6,430명입니다. 23일 이후에도 추가 입국자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잠복기를 넘긴 3천여 명을 제외해 전수조사 대상은 총 3,023명입니다. 이미 경미한 증상이 있는 100여 명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여권 등 개인정보로 최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락을 취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모니터링하는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하여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는 소재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전수조사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데 이들 대부분 주소지와 연락처가 불분명합니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입국 신고서에 써놓은 주소지가 전부인데다 휴대폰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물론 경찰청의 협조도 받아 조사 대상자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개학을 앞둔 만큼 교육부도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대상이며 대상자에게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면서 활기를 되찾던 관광업계는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전이 우려되지만 관광객을 놓치면 타격이 큰 면세점, 호텔, 여행업체 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지가 된 면세점.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들도, 물건을 계산하는 손님들도 모두 마스크를 썼고 곳곳에 손 세정제까지 비치됐습니다. 롯데 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산 방지와 고객들의 안전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는 아예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마다 비상이 걸린 겁니다. 평소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이곳 명동 거리에는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신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시적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충청남도를 방문하려던 3천 명 규모의 중국인 단체 관광이 취소됐고 요즘 관광객이 많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벌어진 거예요. 좀 아쉬운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여행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10%가 취소되고 있어요. 누가 여행 못 가죠. 겁나서. 다 취소된다고 보시면 맞죠. 사드와 메르스 사태를 딛고 살아나고 있던 관광업계가 다시 침체될 우려에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후 첫 일정으로 확진자가 치료 중인 병원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 조치를 주문했는데 야당은 정부의 대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확진자를 격리 치료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손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쓴 뒤 병원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격리 병동도 찾아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의 강도 높은 선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축포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자유한국당은 첫 확진자 발생 8일 만에 현장을 찾은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준비가 된 게 뭐 있는가 하게 의심이 들 정도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하는데 청와대에 누가 컨트롤 타워인지 참 답답합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국립보건연구원장 자리가 10개월째 공석인 점을 부실 대응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늘어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도 뚫렸다. 어디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떠도는 글들 사실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에서는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온라인 글이 유포됐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나타났다는 글도 확인해봤는데요. 병원 측은 의심 환자가 격리됐던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한 병원은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아예 봉쇄됐다는 글도 나돌았는데요. 이 역시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SNS에서 이런 글도 보셨을 겁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대기업 빌딩에서 전면적인 방역이 실시됐다는 건데요.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혀 안 했는데. 예방 차원에서 열화상 카메라만 설치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확진자가 최근 이 그룹 계열사의 빌딩을 드나들었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진도 보셨을 겁니다. 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건대 입구역에 확진 환자가 쓰러져 있다며 유포된 사진인데요. 만취 상태에 그냥 일반 고객이었어요.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 역시 가짜뉴스였습니다. 스타필드 고양이 이제 방문한 적은 없는 것이고요. 가짜뉴스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켰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총선 불출마를 권고했습니다. 미투에 휘말렸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도 불출마를 권했는데 정 전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에 마련한 선거 사무실입니다. 현수막이나 간판도 없이 A4 용지에 이름만 적어 붙어 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세 차례 자격심사를 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김 전 대변인에게 불출마를 권고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스스로 출마를 철회하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김 전 대변인에게 당의 의사가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흑석동 상가 매매로 8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뒤 일부 금액을 기부했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이 총선 때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출마를 권고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계속 심사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김의겸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가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 전 대변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도 불출마를 권유했지만 정 전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고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가볼까요? 네. 미담의 주인공이 스릴러의 주인공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영입 2호 원종권 씨 얘기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국민들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종건아, 넌 엄마가 널 키운 줄 알지? 세상에 널 키웠어. 이제 네가 세상에 효도해라.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명예로운 감투는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전 여자친구가 올린 글이 문제가 된 건데 이게 하루 만에 물러나게 할 만큼 내용이 충격적인가 보죠? 네, 차마 그 글을 그대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 또 성관계 동영상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여성 혐오적 발언을 일삼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증거로 피멍이 든 사진과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진 게 전 여자친구의 그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인 거죠? 네, 전 여자친구는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도 상관없으니 이 글을 많이 퍼뜨려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원정원 씨가 또 논란이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원 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페미니즘 목소리를 사회가 반영하는 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페미니즘을 강조했는데 오히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겁니다. 네, 민주당도 난감하겠는데요? 네, 원 씨를 영입한 이유 자체가 2030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였을 텐데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으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를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하겠다 이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원 씨가 여성 문제가 있다는 건 영입 초기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민주당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해자나 누구 피해자로 그 하는 분이 직접 글을 올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소문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려웠다는 건데 민주연구원은 유튜브 채널에서 원 씨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곧바로 선긋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공천까지 염두에 두고 영입한 사람인데 확실히 확인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데이트 폭력 이 이슈가 요즘 화제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 씨를 즉각 수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시민단체도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으니까 곧바로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테고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 오늘도 이 건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던데요. 네, 진 전 교수는 반어법에 거의 달인의 경지에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이야말로 민주당의 핵심 가치다. 원종권 씨는 이런 민주당 정체성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젊은 인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진 전 교수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한국당도 그 친구를 데려가려 했으니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원 씨를 영입하려고 했던 게 사실인가요? 네, 제가 확인해보니 한국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이 원 씨를 접촉했고 원 씨가 거절해서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다고 합니다. 사실이군요. 네, 결국 이 모든 게
정치 역량보다 스토리에 치중한 인재 영입 쇼가 빚은 참사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쇼는 쇼일 뿐 착각하지 말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주와 비슷한 신경전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팀이 정권 핵심 인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설득하는데 이 지검장이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대상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은 오늘 오전 11시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신봉수 2차장 검사는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자리에서 이번 주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 때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전화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도 수사팀의 기소 의견 보고는 계속됐습니다. 신 차장검사와 수사팀 부장검사는 오후 2시 15분부터 2시간 가까이 기소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수사팀 의견에 동의하는 윤 총장의 의중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지검장은 결론 조출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수사팀은 이지검장을 패싱하고 차장검사 결재로 기소하는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호입니다. 새해는 새 마음으로 깨끗하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종 택배 상자, 음식물 쓰레기가 평소보다 지저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쓰레기 천지,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전국에서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재활용 선별업체인데요.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종이나 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분리해서 내놔도 정작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체 재활용 분리수거의 문제는 무엇인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마다 명절 동안 쌓인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분주합니다. 명절에는 택배도 많이 오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비우고 헹구고 섞지 않고 분리하는 분리수거 4대 원칙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아야 하는데요. 버릴 때마다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가는 유리지만 테두리는 스텐 종류로 되어 있잖아요.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설 연휴 마지막 날 서울의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골목길 한 귀퉁이가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딸기! 이 곰팡이 폈어요. 오, 이거는 명절 선물 세트인데 딱 꺼내지 않고 대부분이 뒤죽박죽 엉망인 상태로 쓰레기를 버려놨습니다. 아니 여기 재활용만 놓아야 되는데 여기 쓰레기까지 뒀잖아. 동네 쓰레기장이 되어졌어 이제. 재활용 쓰레기는 먼저 재활용 수거 업체의 손을 거칩니다. 분리수거가 비교적 잘 되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 주택가와 먹자골목은 그야말로 뒤죽박죽. 감시 카메라 앞에 버젓이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뒤섞어 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 따로 분리를 해야 되고 이건 따로 음식물 해도 문제가 많아요. 이런 거는 재활용이 안 돼요. 이런 거는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버려진 각종 재활용품은 수거 후 다시 일일이 분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봤습니다.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식 수거 차량을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파손되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 스티로폼은 1톤 차량이 따로 있어요. 그걸로 따로 별도로 수집 운반을 하고 있고요. 잡병하고 이 봉투 안에 들은 거 일일이 못 빼고 어쩔 수가 없고. 시민들이 잘 분류해서 내놓은 스티로폼이나 유리병은 별도로 수거하지만 유리병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섞여 있으면 압축 과정에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수집소로 넘어갑니다. 이곳에 수거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하루 평균 20톤가량. 명절 때는 2.5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라벨지가 앞에 붙어있고 테이프도 붙어있고 저희가 처리할 때 녹이는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비닐 테이프나 스티커를 손으로 일일이 뜯어낸 스티로폼은 고온으로 녹인 후 재생 원료로 사용됩니다. 재활용 쓰레기 선별 작업장.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음식물 쓰레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 일반 쓰레기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선별 작업 중 아찔한 일도 생깁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부탄가스 캔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안에 들어있어. 구멍이 안쪽에 있네요. 여러 재질이 섞인 가위나 칼, 불에 타지 않는 멜라민이나 도자기 그릇도 재활용할 수 없는데요. 분리수거 방법이 고민된다면 환경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 내 손 안의 분리 배출에 들어가 보면 품목별 자세한 분류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명절 쓰레기 속에는 양심불량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금이 환영한 김학범호는 이제 런던 올림픽의 동메달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귀국과 함께 군대 훈련소로 향해야 하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김민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넘어지면서도 깊이 있고 터닝슛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유난히 머리가 짧은 선수. 경례 세리머니의 주인공은 육군 훈련병 오세훈입니다. 선배들의 놀림에도 각 잡힌 경례로 군대 안 간 선배들을 놀라게 합니다. 육군 훈련소에서 일주일 차 하고 이렇게 나와서 제식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훈련 도중인데 국방부에서 특별히 허가해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승의 기쁨도 잠시. 오늘 태국에서 돌아온 오세훈은 다시 훈련소로 향합니다. 지금 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깎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1살, 다른 선수들보다 일찍 군복무를 택했지만 오히려 기회입니다. 전력이 강한 원소속팀 울산에 비해 상무팀에선 출전 기회가 훨씬 많아질 전망입니다. 우승의 주역이지만 도쿄올림픽 출전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선수 엔트리가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하고 덕분인 정신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시아 무대 전국에 이어 군복무 새로운 도약의 발판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올 시즌 여자 배구에서 가장 강력한 신인왕 후보죠. 승부처에선 해결사, 밖에선 장난꾸러기.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이다현 선수를 김유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2세트 22대 22. 해결사는 19살 신혁입니다. 상대의 길목을 지켜내며 이다현은 포효합니다. 그리고 다시 23대 23. 이번에도 균형을 깬 건 이다현이었습니다. 이 선수 신인 선수예요. 신인의 담대함이 이 정도입니다. 감독도 두주먹 불끈. 최근 출전 기회가 적었던 이다현은 결정적인 순간 투입돼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렸습니다. 네, 이미 떨렸는데 이게 공과사 기분을 좀 확실하게 해야겠더라고요. 아, 이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왔다. 꼭 잡아야겠다. 진짜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신인답지 않은 강은하는 선배들을 보고 배운 만큼 국가대표 양효진과 지난해 신인왕 정지윤이 있어 든든합니다. 진짜 상상 이상으로 대인배고 마음이 진짜 넓고 나쁘게 라이벌을 그런 게 아니라 좀 좋게 다른 의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흥국생명 박현주와는 고등학교 동창. 이번 시즌 신인왕을 놓고 스토리의 경쟁을 펼칩니다. 현재 우리 같이 신인왕 후보 올랐는데 너도 꼭 나 이기려고 열심히 해봐. 너 꼭 이긴다. 신인 이다현의 패기가 코트를 달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NBA의 전설 코비의 추모 열기 속에 코비를 NBA 로고의 새 주인공으로 바꾸자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NBA를 상징하는 로고입니다. 주인공은 60, 70년대 LA 레이커스에서 활약한 제리 웨스트. 이제 주인공을 코비로 바꾸자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15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농구 팬이 서명에 동참했는데요. 과연 NBA 사무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추모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 등장한 코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코비의 유니폼 색깔인 보라와 금빛으로 물들었고 딸과 함께한 벽화도 등장했습니다. 황제 마이클 조던과 플레이 스타일이 가장 흡사했던, 그래서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아냥도 들었던 코비지만 누구보다 농구를 사랑한 코비의 열정을 팬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눈다운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오늘 강원 태백산 국립공원의 모습인데요. 낮부터 탐방로를 개방해 많은 시민들이 멋진 설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더 오겠고요. 제주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결빙사고 없도록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셔야겠습니다. 해상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비상인데요. 동해안은 주 후반까지 너울성 파도가 우려됩니다. 내일도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대구는 2도로 출발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8도, 부산은 11도 등으로 평년 기온 웃돌아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눈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싹쓸이 한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 사재기하는 일부 행태는 얄미워 보일 수 있다만 버려진 도시 우한의 병원에는 지금 반나절 사용할 마스크도 없다고 합니다. 일본인데요. 우한 힘내라. 시민들이 앞장서서 100만 개의 마스크를 우한으로 보냈습니다. 바이러스만 퍼지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인터넷 곳곳에 우한을 돕자는 이런 선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도 우한으로 보낼 전세기에 마스크 200만 개를 보낸다고 하네요. 싸워야 할 적은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 아닐까요?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